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and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mb my hair, fix my tie, or kiss me goodbye. Swear I'm happy on my own. 너무 오랜만이다. 뭔가 쑥스럽네. 잘 지내셨죠? 라이프샷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전하게 돼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뒤섞이는데요.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마주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 드린 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 드린 것보다 이게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또 이사와 여러 가지 일을 겪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집들이를 하면서 그간의 근황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반가워. 근황 토크지만 근황 토크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우리 집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공간이 그 전과 그 후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그 전과 그 후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들이 영상이 비포 애프터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근황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러면 좀 더 재밌고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조금 정하려고 해. 이때까지 이제 사실 라이프샷님 하긴 했지만 와니가 등장하는 순간 다들 이제 라이프샷 남자님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친근하게 우리가 친구를 할 수 있도록 이름부터 좀 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는 마레라고 하고요. 왜 마레냐면 나중에 집들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와니는 윌리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집을 먼저 구경시켜 드릴 건데, 여기는 윌리의 감각으로 꾸민 곳이에요. 아이고, 이따가 내가 차 한 잔 끓여줄게요. 우리 기억나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함께 했잖아요. 포트넘 앤 메이슨 잘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짜잔, 너무 이쁘죠? 우리 집 문패예요. 문패. 우리한테도 멘토 같은 친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라이프 샷을 하든 하지 않든 너희는 삶을 핫하게 사는 친구들이야, 약간 이런 의미로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자주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프 핫이라는 문구를. 우리 이야기도 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근황도 풀고, 이런 계열의 영상은 라이프 핫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라이프 샷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우리 벽면에 집안 곳곳에 라이프샷을 하면서 갔다 왔던 추억이 담긴 물건과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그거다. 일상빌상의 팀에서 VR 체험관 갔던 그런 거랑, 요것도 우리 갔다 왔던 거잖아. 웨스 앤더슨도 갔다 왔었고, 얘도 그 공간 바 다다랩 그거 갔다 왔었지. 맞다, 우리가 코닥,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남산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며 이 향수집 북촌 여기도 갔었고, 요것도 보면은 왜 종로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했었거든요. 익선동 갔었고, 북촌 거기 산책 코스 거기도 난 너무 좋았었거든. 그리고 얘는 예전에 홍대 가볼 만한 곳 하면서 항공 사진 찍었던, 이것도 서울숲에서 웨스 앤더슨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거 찍겠다고 갔는데 아직도 현상을 안 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너무 많았는데 왜 갑자기 또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 집 구조를 바꾼 얘기에 빗대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거실이 원래는 아주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더 좋은 일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거실을 아예 작업실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큰 테이블이랑 PC방 의자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딱 있었어요. 일을 할 때 편하긴 했죠. 근데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집은 쉬는 공간이라는. 실용이랑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집에 딱 문 열고 오면은 바로 작업실부터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둘 사이의 대화도 자꾸 일적인 대화만 오가게 되고, 근데 그게 라이프샷을 하면서도 있었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어요. 카메라를 들고 와요. 뭘 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쁘다 하고 딱 돌아보면 카메라를 들고 저 멀리서 찍고 있는 거죠. 어디 갔지? 요렇게 갈까?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았어. 근데 얘가 얘랑 윌 감독님이 다른 인서트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찍어줘 하고 또 다시 좋다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험한다 보다는 컨텐츠를 만든다, 그거에 집중을 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공간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집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가치,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한다, 이런 교류하는 감정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바로 라이프샷 워크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책상을 안으로 옮길 거잖아? 그럼 일단 저거 다 빼내고 책상 안에 집어넣고 저 방을 일단 클리어한 후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할 거죠? 일단 바닥에 내려? 하자 그럼. Let's do this, do that. I was sure I'd never find someone to make my head spin around. No one's ever gonna be the thing I need. They all just let me down. But baby, you saved me. Yeah, baby, you saved me, you saved me. You turn everything gray, clouded in navy, into new shades. You calling me, oh, so worth the wait. Oh. 홀리! 와우! 와우! 이쁘다! 조립 안 해도 되네? 아,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개성이 강하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감하게 바꾸려고 했던 것도 인스타를 한번 다시 해볼까라는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사실 윌디가 꾸며온 집은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그런 감성하고도 다르고 결론적으로 지금 인스타를 안 했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해놓고 안 했어요. 하지만 안 했어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 공간이 달라진 것만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웨스 앤더슨 얘기하는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사람도 초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맞춰서 바꿨더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샷도 돌아봤어요. 우리는 이거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뭘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진짜 개성이 다르다. 정말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더 분명해진 거예요. 마치 이 집처럼요. 저희가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세 기간이 다 끝났었어요. 저희 집이. 근데 문제가 그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주인 돈 들고 튀면은 나는 그대로 그냥 막 못 받는 상황인 거야. 하지만 다행히 집주인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잘 해결했지만 나 혼자 그냥 쫄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떡해 빨리 이사 가야 돼. 이랬는데 또 전세를 가기에는 뭔가 또 겁이 났어. 근데 월세를 구하기에는 또 방이 너무 좁아. 아니 무언 살림살이가 분명히 조금 가져갔는데 살고 나면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 말고 큰 가구는 다 팔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팔았지만 기간은 촉박한데 팔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팔지 못하고 남은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윌리 집에다가 들여다 놓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조금 더 넓은 집에 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져가자. 너희 집에 좀 실례 좀 할게 하고 약간 이렇게 눌러 앉게 됐습니다. 이게 바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홈카페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죠. 저희 집 원래 분위기는 약간 이랬습니다. 라라라라라 짜잔! 요게 저의 감성입니다. 저도 윌리하고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연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여기는 좀 이렇게 골방에 앉는 느낌이고 저는 좀 빠나 화려한 이런 거. 짜란!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데 일단 공간 자체에서 개성이 다른데 이게 과연 합쳐질까? 이게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으악! 여기 빈데 살지 않을까? 으악! 이건 이따가 같이 닦자, 이따가. 뭔가 가구를 맡기고는 싶은데 내가 괜히 이 친구의 집의 분위기를 해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개성과 개성이 만나서 새로운 느낌의 개성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러브스토리에 가깝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른 거에 끌렸어. 그래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뭔가 함께 하자고 봤더니 달라서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다름이 극복돼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는 거. 그거 약간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알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거였어요. 어쨌든 둘 다 공간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녹아있는 공간을 좋아하죠. 두 번째는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도 취향 취향 차이야. 저는 액티비티하고 얘는 좀 잔잔바리한 그런 경험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험을 통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SNS를 쉬는 동안 이것저것 많이 도전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롱텀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말 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윌리는 이쁜 단편적 공간만 보여준 게 아니라 충분한 현장감을 담고 싶다 보니까 유튜브가 둘 다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풀어내야 하는 게 좀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경험, 유튜브라는 측면에서 비슷한데 이거를 다루고 접근하고 연출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갈등의 시작이었죠. 이 집을 꾸민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저라면 윌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 하우투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랄까? 그래서 걱정이 들었어요. 각자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은데 같이 하려면 누군가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컨텐츠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뭔가 성장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 계속 풀면 거기에 맞는 구독자분들이 올 거고, 윌리처럼 공간이나 연출 방식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풀면 거기에 맞는 구독자가 올 텐데, 이게 따로따로면 괜찮지만 합쳐졌을 때 이 컨텐츠로서 사실 구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할지도 모르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잡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좋자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이 끝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속성이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면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고, 아, 딱 배고프네. 지속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 지금. 또 결국에는 이건 언젠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좋은 결말과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유튜브를 떠나서 뭘 지속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들으러 가고 새로운 공간 가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탐구와 이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하기 되게 쑥스럽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서 서로 다른 게 보이고 갈등도 있고 얘랑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많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항상 대화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래에 같이 있을 거라는 게 항상 전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 이런 거 하자,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옆에 내가 응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결말을 그려놓고 지금의 가정 을 보는 건 되게 다르다. 지금 현재에서 야, 얘 맞겠어 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행복한 끝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속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관계겠네? 그래서 좀 정리가 된 거죠. 우리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하고 적용해가는 모습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고 존중해가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가 함께 있는 좋은 결말을 위해서 가는 이야기들, 이런 걸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구나. 이전에는 우리의 이야기보다 트렌드를 더 신경 쓰느라 이거에 끌려다녀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걸었다면, 이제는 이 화살표 방향을 바꾸자. 트렌드보다 우리 이야기를 훨씬 더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흘러가자. 우리가 핫플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핫플 다니면서도 핫플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는 더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트렌드와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처럼 도대체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공간. 우리의 개성이 각자 담겨서 녹아나져 있고, 이 각각의 소품들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다니고 했던 것들이 다 이 집에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이야기가 쌓여가는 집이 되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친구들을 항상 맞이해서 노는 걸 좋아해요. 이런 공간을 유튜브에 만든다면 그게 라이프샷 시즌2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야기가 쌓여가는 공간을 함께 만들고 거기에 구독자분들이 놀러오는 친구로서 함께 또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 얘기해야 돼. 자, 우리 이름. 그래서 저는 마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말해볼까?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 말해. 그리고 말해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와니는 윌리. 프리윌리란 영화 아세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돌고래 이야기인데 자유를 찾아간 돌고래가 바다를 만난 뭐 그런 얘기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레와 윌리의 라이프샷 이야기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이제 우린 밥 먹어야겠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라이프샷입니다. 2달 동안 영상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부끄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눈질로 이렇게 쓱 댓글창을 보는데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라인상에 정을 쌓았던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다려주는 그런 댓글과 좋았던 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참 마음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영상을 기다리고 봐주시고 또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해주시는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큰 힘이 돼주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좀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제 사과 받아주실래요? 차도 한 잔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차 한 잔 하면서 사과 한 입 베어 먹으면서 우리 같이 친구가 되어가요.